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읽어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본문으로 끌어들인다. 그 끌어들이는 게 뭐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본문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뭘까 하는 그러한 주제. 예,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게 되면, 글쎄,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그전에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하고 이렇게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거기에,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무슨 신령한 것을 깨닫는다는 건가? 하나님에게도 무슨 비밀이 있는가? 그 비밀을 그럼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와 관계되어지는 질문을 소위 독일 말로 얘기하면 아우스프랄리히, 이렇게 증폭해서 질문을 던지시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뭔가? 뭐 남에게 숨기지 못할 뭐 스캔들 같은 경우가 아니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 이 비밀은 누구나 알수 있는 건가? 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만 아는 건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에 이제 질문을 던져서 이 본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난번에는 이제 그이전그 전승사 쪽에서 창조 전승에서 이제 그 성전 문제를 해석할 때 창조 전승에서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해석했다면 오늘은 이제 여기 나온 하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그러면 여기서 그거는 역시 이제 교회의 목사들을 얘기하겠구나. 그러면 교인들이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을 이렇게 소위 확장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전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구약 성경도 이렇게 가르치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궁극적으로는 뭐를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더더 자세히 얘기하면 케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서 이제 거기서 뭐냐면, 그것으로서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희망과 용기와 담대함과 이것을 어디서 발견하게 만드냐?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어려움이 극복되어지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을 받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종교를 짓고 그 다음에 스스로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포멀 이어를 하면 이제 구성해 나가게 되었지만 말씀에서 떠나지도 않으면서 또 여기 교회에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캐리그마 복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이끌어가는 그런 설교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인들의 이제 스스로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들 자신이 사마리아 땅까지로는 아예 증인이 되라 한 것처럼 그들 자신이 그 말씀의 기쁨을 얻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이 되어집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우선 비밀이라는 말은 뭐 숨겨져 있다 뭐 이렇게는 말씀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게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에서 나온 게 뭐냐면 사크라멘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스테리온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그 다음에,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저거 언젠가 말씀드렸죠. 바벨탑에서 언어가 갈라질 때,
모음이 갈라졌지 자음이 갈라진 게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스티스라서는 그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러는 무슬리스, 네, 무슬로스. 이게 무슬루스. 이게 이제 히브리어예요. 자음은 똑같죠. 네, 자음은 똑같아요. 아마 아람어에도 그럴 거예요. 아람어도 자음은 비슷할 거예요. 그는 이제 모음에 있는 글이 달리다는 것처럼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것에서 나서 나중에 이제 라틴어로 사크라멘트라고 원어원이 나온 건데 이 사크라멘트라는 것이 뭐야? 이게 성만찬이죠. 그리고 세례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오늘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소위 제의정승, 소위 리투르기할 제의정승으로 읽어나가게 되어지면 이거는 성만찬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기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제의정승으로 읽지를 않고 뭘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복음, 그러니까 캐리그마로 왜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으니까 거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일 거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도라고 하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 골로새서에 가 보면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기독론적으로 소위 캐리그마 전통 속에서 해석을 했고 만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제2정승에서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뭐가 되냐면 사크라멘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크라멘트 비밀이라는 건 뭐냐? 둘이면서 하나, 하나면서 둘이에요.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예를 들면 떡과 예수님의 살이 둘이에 하나요. 그래서 그것을 사크라멘트라고 하고 무스테리온이라고 한 거죠. 세례받을 때 물하고 그 예수님과 성령을 가르칠 때 그때도 뭐냐면 이게 물이냐 하나님의 씻김이냐 할때 여기에 사크라멘트라고 한게 떡과 포도주나 포도주와 이건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똑같은 거지만 어느 전통에서 한번 읽어보겠다 어느 전통에서 전승해서 해석을 해보겠다 여러 가지 퍼스펙티브가 있으니까 꼭뭐 4장 1절을 한 번만 설교할 때가 아니잖아요 언젠가 또 다시 설교할 때 됐으면 그때는 다른 측면에서 보고 오늘은 이 일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론, 기독론적인 면에서 해석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나갈까 하는 것을 미리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 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부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예. 이제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서 무슨 헌신 예배를 보거나 그럴 때 외부 강사를 모시면 꼭요 말씀을 가지고 올 겁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 옥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훈적으로 막 얘기하죠.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을 받느냐, 이런 어떤, 소위 나이브한 것을 얘기할 때, 예, 그러면서 헌신 예배에 와서 얘기할 때 오늘 본문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부흥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은 자기를 포함하여 아볼로, 베드로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라고 단언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선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선 비밀이란 문자적으로는 숨겨져 있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알수 없고 계시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특징지어 말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또다시 질문이 제기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가? 그것은 첫째로 이 비밀이 만세 전부터 숨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둘째로 이 비밀은 하나님 나라, 곧 천국에 관한 비밀이기 때문이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천국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거처 낙원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이며 그러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계획하신 것,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새로운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건설하셨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것을 이제 간략하게 얘기한 거죠.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 비밀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 비밀은 만세전에 숨겨져 있었던 건데 만세전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에 따라서 창조가 역사가 일어났고 그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사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숨어 있었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것이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셨죠. 우리와 임마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와서 얘기한 게또 뭡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동산, 함께 거처하는 것, 낙원. 그 낙원을 선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가 완성시켰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고 완성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냐? 이거를 전에도 또다시 이제 개역신학적 전성에서 보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라는 계약신학적 전승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계약이 완성되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제 헤겔이 역사를 얘기할 때 명제, 반명제,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를 얘기하면서
이 구속사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을 했어. 그래서 이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상복하고 이게 신티대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던 것이요. 그런데 바르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 전부터 계획한 게 있다.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있는 것,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 그래서 이제 칼빈은 예정론을 얘기할 때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운명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바르트는 예정을 뭐냐면 이 역사 이전에 예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트는 뭐냐면 창조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의 외적 증거요. 계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의 내적 근거니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인간,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것이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계획이 바로 곧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임마누엘이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거죠. 예.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읽거나 그러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 하나님의 영원한 빌레 영원한 뜻이 뭐냐 영원한 뜻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그 게세마니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거처를 예비 아닌 거처가 예비면 나 있는 곳을 너희도 함께 이리라. 예.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궁극적인 희망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접했을 때 평신도들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인데 지금은 야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그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새롭게 또 새롭게 아니라 제가 강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면 오늘의 이 얘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관리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비유하여 증언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곧 바울,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로서 인정하고 대우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아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에요. 일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나 평신도들에게 너무 우습게 대접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매를 맞아요. 장로한테. 저도 그런 일을 한번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있지만, 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것처럼, 야, 너 남은 나를 어떻게 너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 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담당하는 사람이야. 이런 뜻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을 맡은 자요.
하나님 지부의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방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도야. 이렇게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경현 교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견유학파들이 제우스의 부하라고 자칭한 일이 있다. 하속, 부하, 일꾼과 같은 뜻을 뜻과 같다. 여기서는 봉사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따르는 조수나 부하를 뜻한다. 회당장의 조수를 지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관리인은 성령주의적 활동을 암시하면서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지위가 아니라 소작인이나 청지기, 또한 회계원과 같은 은사의 바른 사용을 돌보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바울을 너무 지나치게 겸손한 자로 해석하거나 혹은 폄하하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베드로에 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을 통하여 그 누구보다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네. 이제 제가 이 면을 이제 전경현 교수님의 그 해설서를 보니까 이렇게. 근데 요거로의 해석은 서구 독일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걸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겸손의 관리인이라 그 오이코노모스를 갖다가 그 굉장히 겸손하게 보잘것없는 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고 까불지 마라. 나도 인정하라. 우습게 보지 말라. 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럴 수가 없죠. 왜? 요 다음 4장 16절에 가서 뭐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담당하는 자니까 너희들 나를 인정하고, 우리 아볼로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을 인정하고, 교회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대우와, 그 다음에 그에 상당한 것을 인정하라. 너무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디모데도 뭐냐면,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라. 그 사람들이 너를 업신 여기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을 디모데에게까지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가 말씀의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지, 교회가 마치 목사를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목회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정도로 그분들에게 뭔가 그 평신도들과 다른 모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점을 어떻게 보여주냐? 말씀의 비밀을 맡아서 행하는 그 점에서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목회자에게 대한 존경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리금에 대한 충성, 성실함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에서 충성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본래 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성실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 말은 모든 인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꾼, 사도까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특히 하나님의 집,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게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분별은 그 사람의 교회 공동체 교우들에 대한 성실성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언변, 세상의 지혜, 학력, 그리고 신분과 출신으로 판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실함은
결코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개인 혹은 직분 맡은 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성실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성실함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사도들, 곧 제자들에게만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부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따라서 누가 더 성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누가 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는 세상적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변, 세상의 지혜, 학력, 그리고 신분과 출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더 명확하게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바울은 강변한 것이다. 즉,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이게 우리나라의 번역은 충성, 군대 무슨 충성, 이게 아니라, 본래의 이 말은 뭐냐면, 성실함, 독일말로 그러면 트로예, 이거 피스티소예,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믿음이게. 그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마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게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저나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의 이 비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그 위임을 받은 거죠,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는 뭘 위임받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치고 비밀을 알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자격을 받은 게 목회자예요. 근데 절대 이것을 평신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렇죠. 안수하에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래서 미시오라고 하십니다. 라틴어로 미시오, 파송. 파송될 때 뭐냐면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줬죠. 아무에게나 준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 안에서 무슨 권사나 누가 무슨 장로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를 제한시켰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수 맡은 자에게. 근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옛날에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회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다 라고 이걸 풀어놓은 것이 모든 사람의 만인 제사장소를 쓰인 게 루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루터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의 비밀을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그 책임.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여기서는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것처럼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뭐 여러분 저 부흥사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헌금 달고 무슨 주일학교 자선 들고 그런 충성도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맡은 자, 예, 말씀을 맡은 자이 비밀을 아무에게나 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면 이제 또 질문할 거예요. 평신도들은. 아니, 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야지. 그래서 전도도 일어나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하고,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을 따로 규정했느냐? 라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은사의 은사.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은 누구?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교회 안에서 다른 일을 하는 집사나, 구별이 없다는 거죠. 각자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 신급으로 만들어 놓은 게 로마 캐드리고 오늘날 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이거 나중에 12장에 가서 나옵니다. 똑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했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있고 같은 성령으로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령으로 방언 말하는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마음으로 통역하는 이고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대해서 그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있고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역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12장 가서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할 때 이게 다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비밀이 그러다. 그 비밀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런데 이 비밀을 말하니 모든 게 어디로 이제 귀착이 되냐면 죽은 자의 부활. 그래서 여기 15장 하면 부활장이죠. 부활장 51절에 가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홀연히 변하리 누가? 각자 맡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은사대로 다 맡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믿고 각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요걸 얘기를.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누가 어떤 일을 맡았건 간에 그들에게 구할 것은 성실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다음 케리그마에 대한 충성이다. 케리그마에 대한 충성, 성실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더잘 전하고 바로 증언하는지에 대하여는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확언한다. 즉, 나의 생각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 불은 단언한다. 여기서 전경현 교수는 나의 생각에 거슬릴 것이 없다를 인간의 양심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전 교수님은 바울은 이 양심의 기능을 시종 잘 평가했다. 로마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8장 10절, 12절.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정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양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번역하든 분명한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비난받거나 비판받을 것이 없다는 것은 강조한다. 이제 우리가 항상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각주삼을 보시죠. 그 양심이라는 용어는 인간에게 양심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굳이 양심으로 요약하기보다는 글자 그대로 내 생각에 거슬리지 않는다로 번역하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라는 용어는 그 헬라 철학에서 나온 것이지 기독교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인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악 양심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인간 그다음에 그 창세기 8장에도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 그랬지 인간에게 어떤 선한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도 보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내가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를 행하노라. 오라 나는 공공분하 내가 원하는 한 발을 했고 원치 않은 행하는 도다 하면서 내 안에 뭐가 있어? 악이 함께 있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는 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갔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양심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습니다. 원밀한 의미에서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화인 맞은 거예요, 인간에. 그런데 철학적으로는 혹은 이 헬라 철학적 영속에서는 인간이 양심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동양에서도 성선설과 선악설을 얘기하죠. 순자는 선악설을 얘기하고 공자는 성선설을 얘기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양심을 얘기하지만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양심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왜?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양심이라고 이렇게 쓴 거는 이 정경근 박사님이 이 책에 외국 학자들 것을 인용하시다 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양심이라고 쓰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양심이라는 말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거슬릴 것이 없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양심이라는 언어의 헬라 철학적 용어를 끄집어 드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선언한다. 그렇지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고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함을 다시 한번 단호히 경고한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한다. 그런데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시니라 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교우도 소위 예수님의 직제자라는 사람도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철학자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의 성실함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한다. 이 말은 모든 일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다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사도들의 그리스도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행적까지 모든 공적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임을 천명한다.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3장 13절에서 15절 불에 의한 건축자들의 공적에 대한 심판 말씀에 상응한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떠한 동기에서 그렇게 행동하였는지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공적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 동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렇듯 모든 일의 판단에 대한 상급과 징벌은 마지막에 가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나 그때에 우주적 종말이 있을 역사적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이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